안녕하세요. 하마 택시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택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택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나비콜 같은 기능을 고객이 택시를 호출하여서 약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택시 기사에게 지불을 하고 택시를 호출하는 그런 그 기능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약한 5년 전부터 이 카카오 택시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약간의 기능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다른 플랫폼 택시가 쭉 계속 생겨나고 그랬었는데, 카카오 택시 이외에 티맵 택시, 그 다음에 온다, 그 다음에 마카롱, 반반 택시,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플랫폼 택시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또좀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카카오 택시가 점유율이 약한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점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약 한, 뭐한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카카오 택시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이 맹렬한 추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 이 플랫폼 택시 현황은 하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전망이 확실시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카오 택시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근무 여건이 오전 오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법인 택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 시간은 약한 10시간 정도로 이게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무 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카카오 택시라는 것은 고객이 호출을 해서 호출된 장소에 가가지고 손님을 모시고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이 콜은 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카카오라든가 일반 택시나 뭐 이런 데서는 콜을 본인이 카카오가 저 콜을 저 뭐야 받게 되면은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고 본인이 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내가 바쁜 시간에 콜이 들어오더라도 그 콜을 내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카카오 택시는 콜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무 시간은 약한 10시간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법인 택시는 보통 10시, 법인 택시도 한 10시,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10시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카카오 택시는 10시간이지만 10시간을 풀로 근무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뜻이겠죠. 이 법인 택시는, 일을 하다가, 잠깐 쉴 수도 있고, 자기가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피로감이 쌓여 있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여하튼 근무 시간은 여기에서 약정된 시간은, 뭐, 10시간 이하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약한 10시간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은 카카오 택시는 정액 월급제입니다. 월급제 이외에 성과급으로
또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월, 카카오 택시는 월한 500만 원을 찍어야 됩니다. 50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약 6대 4의 비율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그 일수는 법인과 동일합니다. 한 달에 25일, 그러니까 주 6일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약월한 25일 정도 근무를 하죠.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 월한 25일 정도 근무하시는 번호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해 월급제인데 월 평균 약한 200에서 280 정도의 그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 성과급은 별도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법인 택시보다는 평균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이런 그 택시들은 택시용으로 이제 보통 길빵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다니면서 손님을 태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더 편리한 세상, 고객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호출을 하는 이런 형태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는 확실시 되고 있어요. 고객들은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고, 좀더 나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런 그 호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또 안전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장점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수입의 극대화라고 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깔아가지고 카카오가 최대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입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든 상황에서 그래도 좀 호출이라는 부분은 좀 계속 뭐 현재 상태로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서는 이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카카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입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수입의 극대화고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노동의 최대화라고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호출을 받고 가다가 또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 호출을 해서 또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고객이 뭐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고객이 잠깐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안 돼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라고 해서 호출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소화를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그런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 면에서는 좀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피로감, 많은 노동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택시는 지금 현재 직영하고 그다음에 법인 택시에서 이 카카오의 제휴를 해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운영을 하는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일을 하시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보자인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고객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내비를 쫓아서 또 움직이고 또 골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뭐
운전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거기에 뒤따른 어떤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경험을 좀 가진 다음에 이런 이런 카카오 택시를 하시는 것이 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운전에 좀 자신이 있으시면은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돈이 목적이고 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수입에 대한 부분을 좀더 넓히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이 플랫폼 택시가 카카오가 계속 장악을 한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계속 아무래도 많은 후발주자가 따라잡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런 티맵이라든가 이 이외에 플랫폼 택시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고객 손님도 많이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 얼마 가는 이런 플랫폼 택시에 대한 부분이 성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일반 택시 부분보다 수입을 좀 늘리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좀 체력이 좀 좋으시고, 좀 정신력이 좀 강하신 분들은 좀 하셔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피로감을 느끼셔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간혹 봤습니다. 여하튼 참조하시고요. 이런 택시 종류가 있다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